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조선업이 최근 들어서 선박 수주도 이어지고 시황도 좋아지면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역대급 수주, 선가 12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국내 조선업과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곤 있는데, 근데 이렇게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참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최근 업황과는 좀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좀 국제유가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살아나기 전까지 조선주 랠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런 분석들인데 자세한 이야기 김민수 대표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대급 수주 달성이다. 정말 호재거리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상황들이었는데 네. 주가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수주 따로 주가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답답하네요. 네, 따로 국밥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조선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들과 같이 보게 되면은 수주는 괜찮다. 11월 달도 보게 되면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했고요. 네. 게다가 중국 쪽도 제쳤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가격을 보게 되면 수주했던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중국의 3.5배입니다. 그만큼 좋은 가격으로 잘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전혀 못 가고. 게다가 또 국내 3사들의 수주량을 보게 되면 올해 목표 수주량의 30% 이상을 넘겼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수주는 도크는 이제 꽉 찼으니까 이제 가려받겠죠. 돈 되는 거 또 짭짤한 것만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주도 계속 어떤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받겠다라는 쪽인데 게다가 신조선가 지수도 보게 되면은 거의 12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수요가 더 많다라는 부분들이 반증이 되다 보니까 예. 이 공급 관련된 쪽이 해야 되는 이 어떤 수주와 관련된 산업 쪽에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가 안 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명제 같고요. 예.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유가 때문이다. 유가가 80달러대에서 급락하다 보니까 유가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유가가 80달러대는 그러면 많이 갔었나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주가를 못 간 거에 대한 그냥 핑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가 기사 내용에 기업 결합 심사가 대우조선해양이 또 현대중공업 계열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심사를 못 받아서 통과를 네. 못했다는 이유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것도 직접적인 주가의 견인 요인은 아니겠죠. 그러면 삼성중공업이나 비계열 쪽은 왜 못 갔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하나의 요인 같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적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과거 수주했었던 실적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 빠르지 않은 가운데 수주는 좋다고 하더라도 막상 살려고 재무제표를 보니까 여전히 좀 불안한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제대로 못 나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중반부터는 실적에 대한 강한 변화가 찾아오겠죠. 예. 그러면 이런 흐름들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확정된 미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챙겨야 될 부분들은 수익성이죠. 어떻게 좋은 가격에 배를 잘 수주를 했는데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남긴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사들에 대한 수익성도 약간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되 중장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실적 변화와 함께 기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사에서는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잠시 올랐다가 다시 한번 70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유가보다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실적이 뒷받침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는 의견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조선주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이요. 예, 살짝 언급드렸던 삼성중공업이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수주 소식도 또 있었어요. 네, 수주는 계속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주가는 한 2% 오르는 게 좀 섭섭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좀 소외됐던 섹터고 종목인데 하나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었던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드릴쉽이죠. 이쪽이 두 척이 있는데 이쪽 가지고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떤 그 계약이 취소되다 보니까 갖고 있던 쪽을 하나는 그리스에 인도했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고요. 예. 또 한 대가 나왔는데 이거 잘 정리하게 되면 또 실적 반영들이 또 빨라질 수 있겠죠. 이 부분과 함께 또 전반적인
기존에 부진했던 내용들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특히 감자를 했고요.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어느 정도 재무는 좀 가벼워진 상태 쪽에서 이제 앞으로 실적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좀 더 빠른 실적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이런 실적 부분을 안 보여줄 것이다. 라는 쪽에서 뭐 바로 턴어라운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